자, 다음 사연은 뭘까요? 이번 해가 가기 전에 띠와 손절하고 싶네요. 아... 이거는 너무 광범위한데요? 호민. 아, 담배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아... 새해 항상 금연 선언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담배 맞나요? 땡. 네. 뱃살? 아니요. 정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치질과 손절하고 싶네요. 아하. 이 사연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같이 한번 보죠. 네. 술 한잔 했을 때나 피곤할 때 불편함 없을 만큼 나왔다 들어갔다를 반복하곤 했는데 둘째 출산과 동시에 나아버리고는 스물스물 아프더니 불과 2주 전부터 일상생활이 불편할 만큼 고통이 밀려오네요. 정말 체질과 손절하고 싶네요. 아... 아,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이분하고? 예. 오... 내가 사과해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잘 읽었어요. 네. 치질의 고통이 엄청나다는데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르죠? 애 낳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 정도예요? 예, 진짜 너무너무 아파요. 이야, 이거 진짜 저는 저희 아버지도 좀 그 아르셨거든요. 아, 그래요? 예. 환우세요? 예, 그 이제 치료를 하셨는데 나올 수 있잖아요, 수술을 하면. 그러니까요. 수술을 금요일날, 저번 주 금요일날 예약을 해놨는데 너무 아파서요. 네. 예. 첫째가 폐렴이 걸려고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사기. 아, 이게 겹쳐가지고. 너무너무 아파서 진짜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아, 진짜 방구 낄 때마다 아파 죽겠어요. 아, 그래요? 야, 채팅창에는 어서 폐렴과 손절을 해야 된다. 아이들이. 아유, 치질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참지 말고 여건만 되면 수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4기 정도 되면 나와 있어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나와 정말 고통스러울 건데 조금 아프실 때 한 2기 3기 되셨을 때 그냥 바로 수술하시는 게